네,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오주연 부동산 컨설턴트와 함께 아파트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포기하는 미입주 현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5월에 전국 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자 중에 25.5%가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지방의 입주율이 저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먼저 이 현상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요즘 전국적으로 미입주 현상에 대한 기사가 꽤 많았는데요. 네. 예전에는 미분양이 문제였다면 요새는 미입주가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입주를 하지 못하는 텅텅 빈 아파트를 빗대어 미입주 포비아라는 단어까지 생겨났는데요. 네.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못하는 세대주의 마음을 빗대어 심각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광주 전남권에 유독 집중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전남권 상황을 보면 5월 기준으로 59.0%의 낮은 입주율을 보여 조사 이래 최저치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이렇게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못하는 상황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이렇게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자를 구해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던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됐지만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이마저도 힘들어지다 보니 입주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고요. 이 밖에도 기존의 주택이 처분이 어려워지거나 분양권을 매도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지연돼 버려서 입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미입주 현상이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네, 분양을 받고 나서 입주 기간 안에 입주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연체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은 세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입주는 잔금이 치러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엔 건설사 측에도 자금의 위기가 오게 되면서 휘청이는 업체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는 광주 전남권의 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미입주 현상과 관련해 이 하반기 광주 전남권 전망은 어떤가요? 그리고 또 이 부동산 투자 시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광주 전남권은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입주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영향을 받아 당분간은 밝지 않은 전망입니다. 자금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무리한 투자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신 거라면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주연 부동산 컨설턴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